선거 시즌마다 총선 테마주, 정치인 테마주가 들썩이고 있다. 특정 정치인과 연관을 지어서 정치인 테마주가 등장을 하게 된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정치인과 동문, 고향 선후배 등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기업의 영업이익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것과 관계없이 주가에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 어떤 주식들보다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한솔아트 원재지 상한가 이후 최근 한솔아트 원재지의 주가가 많이 들썩이고 있다. 3월의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사업보고서를 통하여 영업이익 흑자 전환한 사실이 밝혀진 것 이원인이 되어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한솔아트 원재지는 총선 테마주라는 뜬소문이 돌고 있다. 루머는 총선에는 재지의 사용량이 늘어나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솔아트 원재지 사외 이사가 오세훈과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오세훈 테마주로도 묶이고 있다. 한솔아트 원재지 한솔아트 원재지는 크게 총선 테마주, 오세훈 테마주, 흑자 전환의 호재가 있어 주가가 갑작스럽게 급상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테마주로 엮여 상승을 하게 되는 경우 주가가 다시 곤두박질 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위험 투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정치인 테마주는 기업에는 전혀 영향이 없고 뜬소문만 무성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여러 가지 소문으로 한솔아트 원재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당분간 높아질 것 같은데 총선이 열리기 전까지는 총선 테마주가 주식시장에 가장 큰 관심을 받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관심이 많은 종목은 급등락이 많은 만큼 투자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괜히 흐름에 휩쓸려 위험한 투자로 손실을 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추천글 김보겸 관련주 투자 주의해야 한다. 새창보기.